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 이론 이제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이번 유행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 이제 과도현상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초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물성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물성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산업기사죠. 마찬가지로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업 쪽의 문제가 기능사에서 산업기사의 문제들을 이제 더 많이 물어보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자격증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과도현상 같은 경우에 지금 기능사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자격증의 바뀌는 추세에 맞춰서 이제 문제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난이도 자체는 전체적으로 계속 업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게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늘 물어보는 문제죠. 늘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니까. 평균 전력은 직류분이고요. 이제 교류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코사인이죠. 그죠? 이건 동일하거든요. 동일하면 굳이 이제 사인으로 변경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위상차기 때문에 도가 되겠죠. 그러면 60도니까 요값 자체는 2분의 1이죠. 요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32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늘 물어보는 문제죠. 그죠? 늘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전화번호를 바꾸면 되죠. 요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10이니까 30볼트가 되는 거고요. 요 값은 내놔 15옴이 되겠죠. 자, 요걸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구하면 되는데 10이죠. 그러면 이거 절반이니까 5옴이 걸리는 게 되고, 5오니까 마찬가지로 10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하면 마찬가지로 5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때 어떻게 되느냐? 분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분배되는 값이 10 더하기 5분의 30 곱하기 5 쪽으로 분배가 돼가지고 가겠죠. 요게 10이고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10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절반이니까
절반을 나누면 되죠. 그러면 요거일 때 5고 요거일 때 2.5가 되는 게 됩니다. 자, 전하량이 나오고요. t가 0인 순간에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q는 인테그랄 i의 dt, 이 값은 it죠. 자, 그러면 t 여기에서 지금 i를 물어봤으니까 t분의 q가 되죠. 그러면 e의 0.1t가 되는데 요 값이 0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요 값이 1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30이 나오겠죠. 자, 2를 물어봤습니다. 이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부호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2를 물어봤다라면 부호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거는 V니까 R이 되겠죠. 그러면 i가 됩니다. 자, 요걸 아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0이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벡터 내적을 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이 0도일 때는 1로 오고 90도가 나오면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요거하고 요거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평형 도선 나오면 7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근황 다 1이니까 마이너스 7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고요. 자, 6번입니다. 자, 건수비가 나오고 전류가 나오고 자기 저항이 나오게 되면 파이는 F고 NI고 웨버가 되는데 이때 이제 요 공식으로 풀어라라는 말이죠. 3이 됩니다. 그래주면은 3승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은 기준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준을 지금 이제 V를 잡으면 I의 값이
V의 값으로 가려고 하면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세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아마 수업 들으신 분은 다 찾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요게 힌트죠. 그러면 4, 9, 3이면 야는 5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효치의 값은 5분의 100 루트 2가 되니까 20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20 루트 2의 사인 값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지금 전류를 물어봤죠.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이 되죠. 90도 이상 차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의 내나 마이너스 36, 9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요 문제도 틀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전류가 각각 이렇게 나왔을 때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요 전력은 코사인의 위상차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위상이 필요가 없죠. 그죠? 복소 전력은 공액을 취하는 거고요. 비상 전력은 그냥 요거 공액 취해가지고 놓은 값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요거 해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비상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 전력은 봐줘요. 자, 10번입니다. 임피던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요거는 1, 2, 3번이 다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4번이 당연히 틀렸겠죠. 요걸 곱하고가 아니죠. 그죠? 요거는 4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11번입니다. 요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거니까. 일단은, 전압원을 단락을 시켜버리면 되죠. 전압원을 단락을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이때 요 흐르는 전류 I1을 구하면, 10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10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그대로 4만 페어가 들어오잖아요. 직렬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분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절반이 분배가 되니까 1.5 암페어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전류원을 개방시켜버리면 요렇게만 흘러가겠죠. 그러면 I2는 1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I는 I1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죠. 암페어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자, 12번입니다. 요거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제곱이죠. 그러면 이제 요걸로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Z는 PA 값이 지금 이제 요걸로 구해야 되죠. 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해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Y 결선입니다. Y 결선이기 때문에 상전압이 500이잖아요. 그러면 승간전압으로 하면 500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주면은 500옴이 나옵니다. 자, 자개가 나와서 직각 좌표계의 한 점 P가 이렇게 나왔을 때 전류 밀도를 물어본 건데요. 이걸 아느냐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요게 XYZ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요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걸 풀면 Z가 돼야 되는데. 4분의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0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죠. 더하기에 xy고 요 값은 마이너스 나오겠다. 그죠? 마이너스에 xz에 k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넣게 되면은 3j-에 4k가 되죠. 그러면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5가 나오게 됩니다. 요 문제는 산업기사나 기사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등가 직렬 변환하여 저항하고 리렉턴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죠. 10이죠. 그러면 분모에 허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왜 이러지? 곱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100이 나오겠죠. 아, 참. 그러면 요 값이 200이잖아요. 그러면 5가 나오게 되니까 요 값이 R, 요 값이 X가 되겠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여기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뭘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급한 길이죠, 그죠? L의 절반입니다. 간격이 아니고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면적으로 계산하셔야 되니까, 병합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25는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래주면은 S는 1이 되니까 4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날리면 5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합병합이 공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RLC죠. 아렐씨 직렬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부족 제동이죠. 그러면 L이죠. 클 때는 과제동, 인계제동, 부족 제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요 값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R이 이 값보다 작아야 되죠. 3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의 4승이니까 100이 남죠. 그러면 2 루트 25니까 5 놓으니까 10 놓으죠. 그러면 10보다 작아야 되는 값은 5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17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요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10이죠. 그러면 50분의 100이니까 2가 나오는 거고요. 요 값은 값이죠. 내나 이거 50이니까 6 놓습니다. 그러면 R은 602이니까 산호죠. 요거는 아마 연습이 충분히 많이 되셨을 겁니다. 자, 가도 문제죠. 초기 전압하고 시정수를 물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가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 12볼트의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그러면 VC는 20 더하기 40분의 12 곱하기 40이 되겠죠. 왜냐하면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8볼트가 걸리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정수는 RC죠. 그러면 R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6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에 3승 해주면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만 날리면 이게 50이니까 5만 남죠.
자, 19번입니다. 너 무효전력을 물어봤으니까. 야로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10루트 이제 그죠?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 되니까 요것분을 제곱 곱하기 무효분이니까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 주면은 요거 날리면 49누죠. 자, 20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V0를 물어봤으니까 제일 먼저 이제 3i0를 개방하면 됩니다. 개방을 하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류 분배를 시키면 I1의 값은 5 더하기 5분의 10 곱하기 5니까 절반만 가겠죠. 배우가 가고요. 그 다음에는 10A 전류원을 개방하면 됩니다. 요걸 이제 개방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제로 곱하기 5가 되니까 2분의 3i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i0라고 하는 거는 요 합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합쳐주면 되니까 아, 요게 5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요걸 넘기면 되죠.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i 제로겠죠. 그러면 i 제로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게 V0니까 I0에다가 5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 푸시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로 전기이론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